화면 구성을 조금 바꿨습니다. 맥 어드레스를 없앴어요. 없애고 오픈 아이디를 넣었습니다. 맥 어드레스는 하드웨어 자원이니까 그게 브라우저에서 하드웨어 자원을 불러오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일이죠. 그래서 오픈 아이디, 오픈 아이디는 구글의 지메일 아이디입니다. 지메일 아이디로 일단 대체했습니다. 나중에 뭔가 다른 걸 쓰더라도 일단은 오픈 아이디를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좀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오픈 아이디를 불러오는 모듈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맞을 내 위치가. 지금 이게 아마 자바 소스예요. 자바 소스인데 자바 스크립트가 아니라 거기에 어디 있느냐니까 요겁니다. 여기에 이 페이지가 위에 쭉 보시면은 identifying the user 돼 있어요. 그래서 개개인의 고유한 지메일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걸 불러오는 건데 요 구글 어카운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. 일단은 지금 우리가 테스트 목적이니까 테스트 목적에서는 구글의 앱 엔진에다가 우리가 이 앱을 올릴 거라고 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앱을 올릴 거라고 보고 구글에서 구글의 오픈 아이디를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설의 고유한 아이디를 식별하는 거. 그러니까 이 지설들이 사람 지설들이든 뭐든 간에 다 오픈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테스트 목적이고 프로토타입을 잡는 거니까 일단 오픈 아이디를 불러오는 걸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픈 아이디를 불러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구글 API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한번 좀 구현해 봐야겠어요.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타입스크립트로 한번 구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밑에 나와 있는 코드고 그리고 자바나 파이썬이나 둘 다 API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API를 통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.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겁니다.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그거는 일단 좀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오픈 아이디를 불러오는 방식 불러와서 요것을 요 화면 어디 있나요? 제가 닫았나 보군요. 아니군요. 여기죠. 여기에 오픈 아이디가 딱 나타나게끔 그죠?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